에이, 이곳은 힐튼 가든인 라구나 리조트의 루프탑 수영장입니다. 에이, 힐튼 가든인 수영장은 호텔 건물 옥상에 위치합니다. 7층에서 내려서 계단을 지나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자, 7층에서 내렸을 경우 몸이 불편하신 노약자나 장애인들은 리프트를 타고 수영장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루프탑 수영장은 두 곳입니다. 예, 입구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수영장이 이와 같은 곳이고요. 또 하나가 반대편에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수영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은 지금 현재 아침 시간이라서 수영장 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질 관리하고 있죠. 그래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자, 우측은 키즈풀입니다. 키즈풀 해가지고 50cm입니다. 그래서 유아들 그리고 유치원생들 이용하기 좋고요. 자, 왼쪽은 성인들이 이용하기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니까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이용하기 좋은 깊이입니다. 자, 주변은 이와 같이 숲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뷰는 좋습니다. 자연환경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수영장 뒤쪽에는 이와 같이 비치체어가 있습니다. 비치에 앉아서 휴식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옥상에 있다 보니 숲이라든지 정원, 편안하게 쉴수 있는 공간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리조트라기보다는 도심 속에 있는 시티 호텔 같은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여기 옥상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자, 왼쪽에는 이와 같이 샤워 부스가 있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샤워가 가능합니다. 자, 또 하나의 수영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수영장 앞에는 프론트 데스크가 있어서 타월을 빌려줍니다. 당연히 직원은 체크인을 하기도 하고요. 자, 이곳이 바로 수영장 프론트 데스크입니다. 이곳에서 타월을 빌릴 수 있습니다. 방번호 말하고요. 이름을 말하면은 타월을 빌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또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시원하게 제공하는 이러한 물들이 가능하고요. 원하면은 뭐 커피 등도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이곳은 숲을 조망하는 데크인데요. 여기서는 수영하면서도 편안히 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에 의자들이 이렇게 있고요. 또 그늘을 만들고 싶으면 비치 파라솔을 올리시면 됩니다. 자, 앞에 보면은 라우나 단지의 멋진 호수뷰를 즐길 수 있고요. 라우나 단지로 들어가는 도로의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자, 다시 수영장 메인 수영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자, 이곳이 바로 메인 수영장입니다. 가장 규모가 크고요. 성인들이 이용하기 좋은 수영장입니다. 자, 깊이는 1.2m입니다. 1.2m고요. 앞에는 라구나 단지의 자랑인 호수가 있습니다. 라건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라건 주변의 멋진 고급 빌라들을 볼수 있어서 뷰는 매우 좋습니다. 자, 힐튼 가든인 리조트 수영장은 도심 속에 위치한 괜찮은 호텔의 수영장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조트에서 생각하는, 그러니까 리조트 수영장으로 보기엔 좀 약한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좁은 공간에 짓다 보니까는 옥상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적당히 멋진 뷰를 보면서 한두 시간 수영을 즐기기에는 괜찮은 환경입니다.